자, 9월 24일 아침 몸 상태입니다. 토요일인데 오늘 머슬매니아라는 대회를 어제 오늘 이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가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체중을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10시 44분입니다. 첫 번째 끼니고요. 토요일이다 보니까 늦잠을 자서 첫 번째 끼니 늦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짜장라면 2개, 참치 한 캔에, 그리고 계란 후라이 6개입니다. 굉장히 많죠? 계란 후라이 6개에 어제 먹었던 닭가슴살 미역국.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9시 56분입니다. 이제 시간과 어울리지 않게 두 번째 끼니고요. 오늘 머슬매니아 대회가 있어서 거기 잠깐 다녀오느라고 정말 나가서는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끼니 보여드리고 저는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 족발 대짜고요. 뭐 양은 뭐 시켜 드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평범한 족발 대짜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쌈류고 요 누룽지랑 육개장,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 한 줄,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9월 25일 아침 몸 상태입니다. 체중이 좀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식단을 잘 못 챙겨서 배에 지방은 끼네요. 자, 그러면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현재 시간 11시 42분 일요일. 변함없이 아침 식사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. 자, 저는 또 보여드리고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오늘 밥상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. 요 유부초밥과 주먹밥, 밥으로 따지면은 한 4,50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한 500g 좀 될 것 같고요. 요거 돼지고기는 300g, 주물럭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두 한 10개 정도,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전부 다 먹는 건 아니고 한 80-90% 정도, 한 80% 정도 제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8시 13분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 총 두 끼를 먹었네요. 오늘 이제 아침에 차려놨던 밥상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그걸 두 끼로 제가 나눠 먹었고요. 그러니까 보여드린 끼니 수는 이제 두 끼인데 그 아침에 보여드렸던 끼니를 그렇게 두 끼로 나눠 먹고 저녁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돈가스 그렇게 해서 먹고 왔습니다. 토요일 일요일 영상을 제가 이번에는 한 번에 올렸는데 토요일날 제가 머슬매니아 대회에 갔다 왔습니다. 근데 가서 보고 느낀 점도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. 먹는 건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로 그대로 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다시 또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지켜가면서 뭐 차츰차츰 나아지는 기다리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내일 또 같은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